근데 좀 있으면 또 나 약하군. 춤추면 어떡해. 방구까지. 고1인데도 되게 끈적끈. 나 오늘 둥둥이가 어제 11시쯤에 잠들어가지고 오늘 방금 10시에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깨워서 11시간을 풀로 잤습니다. 100일의 기적이 오기 전에 50일의 기적이 먼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부터 이 라라스 베개를 쓰고 있는데 어제 처음 써봤는데 11시간을 통으로 자네요. 승질났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좀 있으면 또 이앓이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통잠 못 잔다곤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한 팔로 아무 문제 없이 들었는데 이제 무거워가지고 5kg가 넘어가니까 한 팔로 들기가 좀 힘드네요 이제. 야, 쿠샤도 아니고 얼굴에 상추가 이게 뭐야. 분태기 살짝 왔었다가 지금은 다행히 잘 먹기는 하는데 한 번은 안 먹고 120을 먹으면 60씩 끊어먹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짱구. 똥도 잘 싸고 밥도 잘 먹고. 응. 짱구. 아이 웃었어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파. 엄마 여기 수술했다고. 아파. 하지마. 볼살이 좀 커진 것 같네. 야, 얼마 먹을게? 140? 150. 잘 먹네, 진짜. 전체적으로 다 보통 그냥? 응? 근데 통잠 자면 통잠 자서 좋아했잖아. 근데 4개월 전까지는 저혈당 와서 깨워서 먹어야 한다더라. 우리가 지금 6번 먹이니까 720이거든. 모자르대? 응. 근데 문제는 없고. 아기도 재우고 남편도 재우고 드디어 혼자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짱구 웃어봐. 아까 많이 웃었잖아. 웃어봐. 안 웃네. 짱구. 짱구. 에이 웃는 웃. 엄마가 너무 설쳐서 안 웃나? 좀 더 웃어봐. 짱구. 아이고 아이고. 찍었는데. 아이고 생닭 같다 생닭. 으쌰. 오늘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육아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3개월 먼저 출산한 친한 동생이 제가 아기 낳기도 전에 아기 로션은 몽디에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막연히 몽디에스가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도 썼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성분을 되게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브랜드기도 하고 되게 연약한 애기 피부에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몽디에스는 아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전성분 EWG 그린 등급 기준을 도입해가지고 아기 화장품 업계에서는 1등이어서 출산 앞둔 분이나 뭐 애기 엄마들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기는 하죠. 요거는 바스앤 샴푸라고 머리부터 이제 바디 전체를 씻길 때 쓰는 건데 애기들은 되게 빨리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2인1이어가지고 요거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슉 씻겨줄 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한 제품이에요.
거품이 되게 풍성해가지고 엄청 편하게 식힐 수 있고 또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가지고 향도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엄청 좋은 향이 나는데 씻고 나면은 애기 여기 목덜미 있죠? 여기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향이 진짜 좋아요. 자, 요거는 아토 크림인데 애기 피부 문제는 대부분 보습이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한번 사용하면은 100시간이나 보습이 유지되는 그런 크림입니다. 이거 바른 날 안 바른 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이걸 바르면 볼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되게 촉촉한 느낌? 근데 고농축이긴 한데 끈적끈적한 게 없고 되게 산뜻하게 흡수가 돼가지고 애기 바르고 나면은 막 손수건 여기 대고 수유하고 하잖아요. 얼굴에 막 끈적이게 달라붙고 막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되게 산뜻하게 잘 발려요. 전 애기한테 발라주고 나서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아이크림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고 있습니다. 되게 보습력이 좋아가지고. 다음, 요거는 베이비 리치 오일인데 오일인데도 되게 끈적끈적한... 아우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촬영하느라고 미안해요. 한 시간 전에 목욕시켰거든요, 요걸로. 냄새 진짜 끝장납니다. 이 향을 향수로 만들어서 팔고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거는 오일인데도 끈적임 같은 게 없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저는 애기 마사지할 때 크림에 섞어서 사용해주거나 아니면은 목욕할 때 그 욕조 안에 조금씩 떨어뜨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3시간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일어나네. 아이고 밥 먹자. 밥 줄게. 밥 줄게요. 나 영상 찍는 도중에 물고 난리가 나가지고 밥은 다 됐고 그냥 저거 닭도리 다 끓이는 거야. 아유 또 용쓴다. 왜? 왜? 뭐 이렇게 슬픈데? 미치겠다 진짜. 야. 움직여봐. 어? 머리에 들었는데? 나 약하군. 그래도 뭔가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통과했어요. 통과를 드디어 했어요. 작품 시원하지? 으이차! 으이차! 아이고! 아! 오줌 싸면 어떡해! 방금 감았잖아! 가지가지 하십니다. 예? 아가씨, 가지가지 하십니다. 이렇게 애기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교환을 하고 하루 종일 이거 차고 있으니까 되게 엉덩이가 좀 짓무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힙클렌저로 거품 타입으로 엉덩이 씻기고 그다음에 요 가루날림 없는 파우더 로션 요걸로 엉덩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엉덩이 케어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히 엉덩이 빨간 게 많이 좋아졌어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모님 헷갈리신다고 엉덩이 로션이라고 적혀놓고 아휴 시원해? 응가도 하고 쉬도 하고 되게 만족스러운 얼굴이네. 방구까지 진짜 대박이다. 아 냄새! 뭔데? 아! 니 뭐임? 엄마 면전에 독방귀를 끼고 있어. 어? 원래 엄마 얼굴에 지금 독방귀를 끼고 있어. 으쌰! このモンディエスは深ちゃんが生まれてからずっと今まで使ってるブランドだせ韓国のベビースキンケアでは1位なので皆さんも安心して使えると思います。日本でもオンラインショップをオープンして日本でも今もう購入できるので日本の皆様もぜひ使ってみてください。出産プレゼントとしてもおすすめしてるんですけど、まあお値段もそんなに高くないしリーズナブルだせ何よりも成分がいいんで。
네, 이쁘가 좀 생まれ てからもう60何日目結構経ってるんですけど、最初生まれた時と今と比べたらもう顔が本当にもう、いや、この変わったのかなと思ってるぐらい思ったぐらい、まあ最近はちょっと自分にも似てるような、まだ近というとまだパパにだと思うんですけど。